동백꽃 아가씨라는 그 원제를 해석한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18세기 조선의 이미지로서 아트라비아타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보여드립니다. 한국의 정서,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한국의 상징성을 좀 살리면서 서양의 오페라지만 그런 한국적인 해석, 한국적인 비주얼, 또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. 한복과 오페라의 만남, 또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만남,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. 큰 무대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기회라고 생각해요. 이런 기회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.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즐겨주시고요.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기원드립니다. 평창 문화올림픽,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. 성공을 기원합니다. 지화자!